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국 역사상 지금은 조지 워싱턴의 독립전쟁과 에이브러햄 링컨의 남북전쟁 이후 가장 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굳은 신념과 행동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며 각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보통의 미국민들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은 대선 이후 일주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꾸준히 상승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투표가 일단 끝난 상황이지만 트럼프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오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투표 이후 그가 취하는 스탠스가 미국민들이 보기에 적절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스무센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정확히 예측한 기관으로 이번 조사는 미국 전역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s if we all don't know the truth. 안젤리나 졸리의 부친으로 역시 No 유명 one has 배우인 the존 discernment. 보이스도 트럼프 지지에 No 목소리를 one can 보탰습니다. get away with it. 사기 No one선거는 can반드시 prepare.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당사자는 No 도망갈 one수 can jump없다고 for joy 말했습니다. now. 현재 By 바이든의 jumping for환호 horror, 자격하는 you'll be 자들은 in for it. 그들이 파놓은 공포의 Because I know that the 구렁텅이로 promises 빠져들고 있다. being made from the left will 사회주의 never be 약속은 kept 전혀 and never come 실현 to pass. 불가능한 것이다. My 피부색과 종교가 friends, 다른 모든 미국민들은 colleagues,지금이 races, and religions, 남북전쟁 이후 최대의 싸움이라는 것을 this알아야 is한다고 now our존 greatest 보이트는 fight 말했습니다. since the 그는 Civil 또 War, 이는 정의의 세력과 the사탄의 battle of 결전이다. righteousness 사악하고 versus Satan 부패한 좌파 세력이 against Satan, 미국을 파괴하려 하고 because these 있는데 leftists 절대 용납해서는 안 are 된다고 evil, 역설했습니다. 때문에 부패한 세력과 일전을 치러 이미 and we will잃어버린 kill them 선을 in this nation. 되찾아와야 한다고 We must not 말했습니다. allow this. 우리는 We must 하나님을 fight the 믿어야 하고 corruption that has트럼프가 taken over 승리하도록 싸워야 and fight 한다고도 for the good 말했습니다. that seems lost. 그들의 선거 조작은 좌파의 Let us give 본색 our trust, 그대로다. pushing 우리는 to이 the right, 싸움이 지구상에서 so let 마지막이란 us not back 각오로 down. 물러서지 Let us 말고 fight and용감하게 struggle 싸워야 한다고 as if it is our 말했습니다. last fight on earth. 이번이 마지막이며 싸움은 아직 As끝나지 Muhammad 않았다는 Ali said, 무하마드 알리의 it's not 말처럼 over임해야 한다고 till the 강조했습니다. last punch you have. 현지 시간으로 11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건에서 공화당 참관이 배제된 채 이뤄진 개표로 수십만 장의 표가 잘못 계산됐다. 우리는 쉽게 이두개 주에서 승리했지만 이를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번 선거가 정확하지 않냐고 모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레임스트림 미디어가 거짓 뉴스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위터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스팅에 검열 표시를 붙이는 식으로 언론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주류 매체나 이를 그대로 복사에 붙이는 한국 매체를 봐서는 전혀 현황을 알수 없습니다. 참고로 미 대선의 실시간 정보는 이포크 타임즈가 가장 정확합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현재 재검표나 수개표가 이루어지는 지역들의 이슈와 현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전체 표 집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 매체 VOA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 인수에 나서고 있으며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선자가 정식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VOA는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VOA는 바이든이 정책 고문과 회견을 갖고 1월 20일 정권 인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땡스기빙 데이 이전에 정부 주요 부문의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11일 바이든은 500명에 달하는 인수위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선팀 고문 밥 바우어는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 바이든의 취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개표와 전면 수개표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 트럼프가 232대 227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당선자라고 우기면서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간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11일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도미니언 내부에서 콜맨이란 내부 고발자가 선거 당일 민주당 컴표원들이
공화당 감시단을 개표소에서 내쫓고 10만 장의 표를 부정 계산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아들 에릭도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도미니언 고발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빅뉴스다 라고 말했습니다. 11일 할 터너의 보도에 따르면 도미니언에서 3명의 내부 고발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3명의 고발자들은 도미니언이 3,800만 장의 표를 바꿔치기 했다면서 미국의 많은 주에서 소프트웨어를 갈아끼는 수법으로 표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부정선거에서 도미니언은 첫 번째, 우편투표는 두 번째 무기였습니다. 도미니언으로 1차 조작해 트럼프의 표를 따라잡지 못하면 2단계로 새벽 4시에 우편투표지를 실은 밴을 동원했습니다. 11월 10일 백악관 대변인 케일리 맥커네니는 미시건주 웨인 카운티에서만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관련 부정행위를 밝히는 234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가 있다. 증거가 어디 있냐고 딴지를 거는데 바로 이게 부정선거 증거라고 일갈했습니다. 미 하원의 사회주의 4인방 중 한 명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트럼프 진영에 대해 제거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보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해 스탈린식의 숙청 내지 중국 문화 대혁명식의 공격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의 막내였던 해리 시버거는 트럼프를 도운 이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서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카시오의 트럼프 어카운터빌리티 프로젝트의 청산 명단에는 폼페오 국무장관, 디버스 교육부 장관, 백악관 대변인 케일리 맥커네니, 보수파 대법관들이 올라 있습니다. 트럼프 어카운터빌리티 프로젝트에는 CNN의 앵커 제이크 테퍼와 워싱턴 포스트의 제니퍼 루빈도 가세했습니다. 루빈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재교육 강제 수용소에 보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을 타도하게 되면 반대편을 반동 분자로 몰아 중공에서처럼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 노동 개화를 하자는 게 미국 극좌파들의 주장입니다. 극좌파들에게 국민 화합 같은 것은 없습니다. 모두 배신자로 낙인 찍어 숙청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포함한 민주당 내 4명의 여성 극좌파들을 미국에서 4인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공 문혁 당시의 4인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민주당에서 극좌파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든 당선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페더럴리스트는 이 같은 극좌파들의 사상은 카프카적인 악몽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미국에서 발 붙일 데 없는 전체 주의자들이 가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미국 극좌파들이 민주당 배후에 있다는 증거지만 미국민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미 화교 언론인 차오창칭은 중국 공산당과 미 극좌파들은 똑같다면서 바이든, 해리스, 펠로시, 오카시오가 미국을 장악하면 미국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트럼프가 반드시 연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흑인 폭동을 일으킨 BLM도 바이든에게 그들의 몫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 정산을 하라는 겁니다. 11월 10일 데일리 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BLM의 공동 창시자이며 이사회 중 한 명인 파트리스 컬러스가 바이든과 해리스에게 편지를 보내 당선에 기여했으니 뭔가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파트리스는 바이든이 대선에 이기도록 BLM이 흑인들을 대거 동원해 힘을 보탰다. 투표하고 조직하라는 모토를 외치면서 선거에 많은 것을 쏟아부었다. 6천만 명을 동원했을 정도로 기여했으니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이슈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인수위원회에 BLM도 참여해야 하며 아프리카 출신 흑인의 종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BLM과 민주당이 아주 밀접한 관계로 안티파와 BLM 폭동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트위터의 언론 검열을 거부하기 위해 계정을 옮기자는 트윗싯 운동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트위터에 대하는 팔로라는 앱입니다. 미 대선 과정에서 겪은 트위터의 횡포에 질린 사람들이 속속 팔로 계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팔로의 CEO 존 매츠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네티즌들의 입을 막으려 하기 때문에 여기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다면서 응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018년에 만들어진 팔로는 벌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을 제치고 인기 1위의 앱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의 아들 에릭과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의원도 계정을 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방송 매체 판도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당선 주장을 보류하고 사기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논조에 뉴스맥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CNN은 물론이고 폭스뉴스까지 변질되자 시청자들이 그 대안으로 뉴스맥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낮시간 시청률이 NBC는 물론이고 상위권을 지키던 폭스까지도 완전히 눌렀습니다. 미 대선은 공화당, 민주당 간의 대결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이 그대로 존속되느냐, 아니면 잔혹하고 야만스러운 지옥으로 변하느냐의 갈림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투입니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남의 나라 선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